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예술가들에 대한 노동 착취로 최근 물의를 빚었는데요. 이번에는 불법 건축물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홍 사무총장이 문제가 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을 구입할 당시 16개 건물 중에 14개가 불법 건축물이었는데요. 홍 사무총장은 포천시의 원상 복구 지시를 2년 넘게 듣지 않으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불법 건축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해주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경현 PD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입니다. 이곳 대지와 건물 모두 홍 사무총장의 소유입니다. 지금은 건물이 몇 채 남아있지 않지만 2010년 박물관을 인수할 당시 건물 16채 가운데 14채가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시정명령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2년 4월 17일 보천시는 한 달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개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마지막 날, 홍 사무총장 측은 학생 체험학습이 예약돼 있다면서 연기 신청서를 냈고 포천시는 이를 받아들여 무려 10개월을 연기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기획을 가지고 철거하고 언제 하고 뭐 기획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에 검토를 해서 해주는 거예요. 뭐 시장님도 다 동의하신 거예요? 그 결제라인이 그 부분은 뭐 최고 결제권자까지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자체 관련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내도록 되어 있지 연기 신청서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또 이의를 제기해 이행강제금 집행이 연기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두 달에 불과합니다. 당시는 홍 사무총장이 의정부 을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였고 서장원 포천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조금만 옥탑방 하나 있어도 이행강제금 계속 나와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는 전체가 다 불법 건축물 다 적어놓고 했는데 이행강제금 연기 신청을 받아준다. 그러면 그 법이 뭔 필요 있어요? 이행강제금 매길 필요가 없는 거지. 더군다나 아프리카 예술가들이 공연을 펼치는 이 공연장 건물은 2011년 1월에 포천시로부터 원상복구 시정 지시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불법 증축을 해 3월에 또다시 시정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10개월이나 원상복구를 연기한 끝에 무허가 건물 14동은 철거됐고 2개 건물은 이행강제금 극히 일부와 과태료를 내고 원상복구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박물관을 인수한 직후 또다시 컨테이너식 무허가 식당 건물을 설치해 지난해까지 운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박물관 측은 이 불법 건축물의 소유권자는 홍 사무총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퇴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 이 갖다 놓은 사람이 지금 그 퇴거하는 과정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은 우리 홍문종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박물관 측이 이렇게 불법 건축물로 골머리를 앓던 지난 2012년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던 홍 사무총장은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법안은 2012년 말 현재 위법 건축물로 돼 있는 건물을 신고할 경우 합법화해주도록 한다는 일종의 시안부 구제 법안이었습니다. 다른 법안으로 대체되면서 폐기되긴 했지만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법안에 그것도 불법 건축물을 수년간 방치했던 홍 사무총장이 발의자로서 이름을 올린 행위가 정당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노근은 저희 국토에 같이 있을 때 같이 공동발의 해달라 그래갖고 저희 보좌진들이 보고 내용이 좋으면 대부분 서명을 해요. 국회의원 윤리강령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